휘어있는 발리송은 꾸준히 인기 있는 디자인입니다. 사실 돌리기 어려워지는 디자인인데도 말이죠. 발로렌트에도 휘어있는 발리송이 있길래 구매해봤습니다. 게임처럼 실제로도 돌리기 좋은 발리송일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발리송은 발로란트 암시장 발리송입니다. 여태까지 발로란트 발리송들은 레온탕이라고 해서 중국 메이커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암시장 발리송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이버나 쿠팡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이에요. 일단 먼저 기본적인 스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재질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합금이라고만 써있더라고요. 아연 합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길이는 펼쳤을 때 20.5cm, 닫았을 때 11.5cm, 두께는 이 정도 됩니다. 저번에 리뷰했던 베이지펑크 발리송이랑 덩치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무게는 약 80g입니다. 게임 속에서 암시장 발리송은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낮은 확률로 블레이드 색깔이 변하는 이스터에그가 있습니다. 이 제품도 블레이드 색상이 두 가지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발리송은 단순하게 생길수록 돌리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굴곡이 져있다든지 행쪽에 희한한 장식물이 달려있다든지 하면 돌리기 불편하겠죠. 이러한 이유로 국내 쇼핑몰에서 페르시안 발리송으로 잘 알려져 있는 카스그로 발리송, 펜 끝에 바늘 모양의 장식이 달려있는 옥타인 발리송도 돌리기 좋지 않죠. 암시장 발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굴곡이 져있는 디자인 때문에 돌리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카스그로 발리송에 비해서 굴곡이 덜하긴 합니다. 그런데 암시장 발리송은 길이도 훨씬 짧고 두께도 얇은 편이기 때문에 돌리기 안 좋은 건 매한가지였어요. 그래도 게임 속에 나온 모션 따라할 만한 성능이긴 해요. 알리익스프레스에 만원대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퀄리티가 안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얘가 금속보다는 플라스틱 느낌이 날 정도로 저렴한 티가 많이 납니다. 메이지펑크 발리송 같은 경우도 만원대의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이긴 한데 디자인 자체가 애초에 좀 특이하게 생겼죠. 핸들을 자세히 보면 소소한 디테일도 있고 이러한 특이한 디자인과 디테일이 저렴해 보이는 모습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줬어요. 그런데 암시장 발리송은 단순하게 생긴 발리송 디자인에 굴곡으로 포인트를 준 발리송이죠. 그래서 그런지 저렴한 느낌이 바로 직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굴곡이 들어간 발리송이 돌리기는 애초에 좋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좀 고급지고 장식용으로 좋아 보인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도저도 아닌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발로란트 발리송들을 레온탕이라는 메이커에서 구매를 했었죠. 레온탕은 한국으로 직배송을 안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배송 대행지를 사용했어야 됐어요. 그에 반면에 이 친구는 비교적 배송 받기가 간단하죠. 가격도 만원대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리송을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금속으로 되어있는 발리송이긴 한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듯한 그런 조악함이 느껴졌어요. 심플한 디자인에 굴곡만으로 포인트를 준 디자인인데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퀄리티는 이 제품을 더더욱 저렴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휘어있는 발리송은 이 제품 말고도 다양하게 국내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장식용으로만 놓고 봤을 때 묵직한 금속을 썼기 때문에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평가를 하자면 휘어있는 디자인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페르시안 발리송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김성배였습니다.